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루 뒤에 발표될 5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다우는 6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작년 동기보다 8.1% 증가해 7년 3개월 만에 8%대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됩니다. IMF 총재에 이어 안길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또한 한국이 강력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정말 시원한 반등을 오래간만에 보여줬죠. 30포인트 이상 거래소 지수만 봤을 때 2% 가까이 오르면서 1660도 넘겼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신리선과 경기선이 위치한 1645포인트 언저리를 이제 크게 웃돌고 있는 지수대까지 맛보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죠. 뉴욕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한 달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수급의 규모가 괜찮았기 때문에 질도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2700억가량 현물을 사줬고 현물만 산 것이 아니라 선물을 동반적으로 사주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개선돼 프로그램도 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모멘텀이었고요.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지금까지 눌렸던 한을 푸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1포인트 올라서 1661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490선 하루 만에 회복을 시켜놓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급락했어요. 19원 정도 떨어지면서 1200원대 지지라인을 사흘 만에 붕괴시킨 날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네, 중국만 나홀로 약세였습니다. 중국은 어떡하죠? 예, 약부합에 끝났고 일본은 3% 이상 급반등하면서 우리 증시보다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대만도 괜찮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을 한번 보죠. 이틀 연속 반등을 했을까요? 예, 반등을 했군요. 그렇지만 반등의 폭은 보시다시피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우가 0.06%, 6포인트가량만 올랐는데요. 장중에 나온 여러 가지 지표가 많았습니다만 개선세를 보였다라는 통일성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시장의 눈높이에는 조금 못 미치는 2% 부족한 지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됐던 가장 큰 원인은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가 될 진짜 고용 지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많이 증가할 거야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매수세를 불러들였다는 평가인데요. 오늘 우리 장 뉴욕처럼 또 소폭이나마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30포인트 이상 2% 가까이 오르면서 1660선도 회복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꽤 괜찮은 규모로 다시 사주기 시작했죠. 오늘 뉴욕 증시 아주 소폭이나마 강보합에 끝났는데요. 고용지표 기대하면서 우리 증시도 좀 뉴욕에 기대서 더 올라갈 수 있을런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장이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뭐 미국발 훈풍, 외국인 매수,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았는데 글쎄요, 금융주 외 네 종목은 별로 안 오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이 그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30포인트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시장이 비주도주 위주의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기아차나 삼성전기와 같은 그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전일 각각 3%, 2%대 반등을 했지만 이 거래일 전 대비하면 모두 마이너스 상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전 대비해서 시장이 20포인트나 상승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도주의 부진이 그 하루 정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틀간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든 하여튼 IT 업종이든 대표로 볼 수 있는 이 두 종목이 동시에 이렇게 부진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의 일입니다. 예. 시장이 뭔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주도주와 시장과의 관계가 과거와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과거의 주도주와 시장이
그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그, 즉 주도주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뭐 주도주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기아차 같은 종목이고 네. 두 번째로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들 수 있는데요. 기아차를 예를 들어보면 그 시장이 1% 상승할 때 기아차가 3% 상승한다든가 혹은 시장이 약 2% 하락할 때 기아차는 뭐 0.5% 내지 보합에 그친다든가 이것이 바로 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아차 혹은 삼성전기가 이러한 모습들을 좀 그 보여왔었는데 네,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지고 네, 그렇죠. 네. 네, 그것이 이제 아웃퍼폼인데 첫 번째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왔었다는 것이고 최근에 약 한 보름간은 또 어떤 양상을 보였냐면 시장 대비해서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네. 이 주도주들이. 예. 그래서 물론 시장이 상승할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 거래일간 이 주도주와 시장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공식은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시장이 12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면서 네. 뭐 12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러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기아차가 이 역할을 담당해내지 못하면 삼성전기가 그 역할을 담당해냈었고 네. 삼성전기가 또 담당해내지 못하면 기아차가 그 역할을 담당해나가는 모습이 일어났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기아차든 삼성전기든 모든 IT와 그 자동차의 대형주들이 이 역할을 담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낙폭과대주들만 급등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네. 그 시장이 주도주들이 시장 하락할 때 민감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 둔감하다. 이게 이제 그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포먼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주도주들이 3개월 만에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포먼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시장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기엔 좀 이른 감도 있는데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을 해나가면서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순환매 시각인데요. 네. 어쨌든 순환매 시각이든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주도주의 언더퍼폼 시각이든 주도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약해지면서 약해지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추세적으로 잠깐 주도주가 쉬는 사이에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매기가 싹 쏠리는 현상인지 아니면 주도주가 쭉 한번 꺾일 그런 그런 분위기인 건지는 알 수 없을 때 지금 현재 ING 상황만 봤을 때 주도주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이 오히려 지수가 못 가더라도 주도주가 살아 있으면 오히려 그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시장 지수는 좀 가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주도주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낙폭과대주 플러스 뭐 자동차 중심이었던 주도주는 이 컨비네이션이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섹터는 조금 이제는 멀리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멀리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와서 그 현대모비스가 이 자동차 업종에서 최초로 신고가를 내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단기 투자 종목으로 현대모비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네. 이 전략이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시장 지난주 금요일 시장 대비해서 네. 시장이 오히려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가 그 전날 신고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것은 과거에 3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 그 자동차를 뭐 버릴 만한 시점은 아닌데 네. 분명한 것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전략을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투자자별로 어떻게 이 변화된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가 네.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예.
이 단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그 자동차 섹터와 함께 그 낙폭과 대주도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요. 뭐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절반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낙폭과 대주들이 그 그동안 뭐 그 적게는 3개월에서 뭐 6개월 이상 그 계속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쉬었죠. 계속해서 그 폭락해 나가는 네.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낙폭과대주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가장 대형주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가 그 시장이 폭락기에 시장 대비해서 그 오히려 시장을 크게 웃도는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었고 네. 이어서 그 매기를 이 건설주들이 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의 매기를 서서 이제 증권주들이 함께 좀 움직여 나왔었고 네.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금융지주 쪽이 큰 폭의 상승세를 네.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시장이 30포인트가 이 금융지주의 힘으로 해서 반등을 해나갔는데요. 예. 그럴 수 있는 거는 이 금융사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무려 한 34%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종합주가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금융지주 쪽이나 이제 증권보험이 상승을 하니까 네. 지수가 상당히 민감하게 변화를 하는 거죠. 만약에 가격 비중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였다면 전일과 같은 시장에서 30포인트와 같은 반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예, 다음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에 이제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네.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의가 형성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예,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주도주와 시장의 상관관계가 지난 3개월과 약간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면서 그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실 것을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 주도주들이 만약에 낙폭을 좀 확대를 하면 네. 그때 이 주도주들을 다시 조금씩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을 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만약에 예상한 것과 달리 주도주가 둔화되지 않고 곧바로 재차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잠깐 뭐 순환매적인 어떤 흐름이었다. 네,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움직임을 만약에 보인다면 예를 들면 기아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아차가 지금 3만 1천 원인데요. 네. 그 전 고점 라인이 3만 2천 원권정입니다. 물론 뭐 잠깐 그 이상도 올라갔었지만 예. 만약에 기아차가 3만 2천 원을 재차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비싸게라도 그 기아차로 사라고. 다시 그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시키는 그래서 그 주식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는 네. 전략을 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나 좀 시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고 공격적이다. 중장기 투자자인데 좀 공격적이다라고 스스로 투자 성향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좀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와 중기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단기, 중기 말씀하셨을 때 아까 현대모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예, 현대모비스는 예상외로 조금 어쨌거나 현 국면에서 힘이 좀 예상외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중장기적으로 하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월드컵 때문에라도 어제 아주 많이 하림이 올랐습니다. 뭐 4,800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손절은 깨지 않았고요, 중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홀딩 혹은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약간 눌림목 있으면 하림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는 거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이라 이 밸류에이션적으로 워낙 매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림을 잠시 차트를 네네.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의 좀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주봉상으로는 지금 뭐 사실상 신고가의 상태다라고 뭐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월봉상 고점 권역을 그 3,500원 권역으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돌파도 잠깐 했었지만 이 돌파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500원 권역을 어쨌든 그 돌파를 해나가면서
하림의 실적 증가와 걸맞게 지금 그 하림이 큰 폭의 상승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 3,300원 지지 라인과 이 3,600원 고점 라인이 있는데요. 네. 하림의 경우에 최근에 이것을 3,300원 지지 라인을 일시적으로 하향 이탈했다가 대량 거래와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최근에 이 지지 라인을 하향 이탈했다는 것은 그 약성 투자자들의 매물이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전히 뭐 기술적인 해석인데요. 네. 그 이후에 대량 거래와 함께 전고점을 그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은 네. 이미 강성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장악이 이전보다도 이전에 이제 3,600원을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국면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일 급등에 따른 뭐 피로감으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만약에 그래서 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네.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인 부담 매력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진입하셔도 뭐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까지 눌리면은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전일 굉장히 센 매이가 형성됐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크게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3,600 뭐 20원, 10원 뭐 이 정도까지 만약 눌리게 되면 네. 오전에 일찍 만약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네. 오후에 만약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뭐 1시 넘어서 네, 그런 그럼 모습이 힘이 나타나면 약해지는 수도 있나요? 예, 매수 타이밍을 조금 내일이 그 다음 주로 좀 늦춰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오전에 일찍 그런 모습들이 10시 이전에 나타나면 오전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리온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데 예. 그 가격이 지금 34만 원 권역에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이 배제된 종목입니다. 예. 그 오리온과 그 비교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그 업종 자체는 좀 다르지만 네. 그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락앤락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 가격의 고가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모두 그 중국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과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네. 그 지금 NG생활건강의 PBR이 약 10배, 한 8.5배니까 뭐 9배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중국 내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네. 아모레퍼시픽만 하더라도 PBR이 5배. 그리고 락앤락 같은 경우도 PBR이 그 5.5배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리온은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기업보다 훨씬 높은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PBR이 4배에 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그 자회사 온미디어를 그 CJ 그룹에 매각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네.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올해나 그 내년 정도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초과할 그 지금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간 그 중국 투자를 해온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을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 오리온의 그 차트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마 오리온의 차트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지금 이러한 그 차트 모습을 하고 있는 종목도 있었나라고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오리온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뭐 그 30만 원 고점 권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오버슈팅입니다. 네. 30만 원 이상에서 이렇게 형성됐던 거는 오버슈팅이고요. 예. 사실상의 신고가는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 신고가는 앞서 말씀드린 뭐 중국 시장의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적으로 34만 원 아래 권역으로 지금 전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죠. 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이럴 경우에 뭐 쉽게 그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뭐 쉽지는 않은데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뭐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또 없겠습니다. 그래서 네. 34만 원 전후에까지 주가가 조금 눌림목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 네. 좀 매수를 해나가면서 만약에 그 이상으로 좀 더 빠진다면 쉽게 겁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에 나간 전략을 권유해 드리겠고요. 네. 이 30분봉상으로는 31만원 권역이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만원이 만약에 그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실 것을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네. 4만 원 단위로 변화하는 그 주가 특성상 38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네. 2차 목표가는 42만 원까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리온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약간 좀 눌리면요. 34만 원대 전후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기초로 해서 테마주, 특징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공매도 많이 걸려있는 종목들 앞으로 더 많이 쇼커버 들어오면 올라올 것이다 라는 뉴스 다뤄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이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이라는 프로그램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네. 월드컵 관련된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월드컵 이제 뭐 개막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수혜주들의 네. 이미 한 차례 지금 불이 붙고 있는데 그래도 네, 지금 맞습니다. 따라가 볼 만한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우량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정말 수혜주 찾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시세가 막 붙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매매로 좀 접근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언급드릴까 합니다. 네, 뭐 3D TV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뭔가 네. 그 음식류 쪽, 뭐 닭고기나 맛있는 그런 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쪽이 좀 더 강력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정말 많습니다. 지금 월드컵 관련해서 정말 증권사에서 수혜주 찾기에 나섰는데요. 네.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우선 실제적으로 실적이 정말 뒷받침되는 음식료 쪽이랑 좀 게임 쪽 그쪽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료 쪽에서 뭐 한두 종목 그리고 게임 쪽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림이 되겠는데요. 하림 네.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월드컵 테마뿐만 아니라 이 여름철 수혜가 또 가능하겠죠. 네, 여름철 복날 그 삼복 수요에 따른 계절적 수요도 가능하겠고 요즘 또 네. 생닭 시세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닭고기 네. 수요 증가도 많아지고 있어서 회사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하림은 뭐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제 이미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하림 같은 경우가 조금 전략을 제시해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네. 이게 어저께 제 생각보다도 좀 빠른 시일에 올라가서 전략을 저희 같은 경우 실제로 이 종목도 또 매매를 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네. 보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가지고 전략을 좀 짧게도 제시해드리고 좀 길게 중기적으로도 제시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사실 분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에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좀 조정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죠? 네네. 아, 그리고 하림에 대해서 한 가지 또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었는데, 지금 기관이랑 개인의 수급 손바뀜이 발생을 했고,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등, 네.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금융업도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제 장중에 발표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실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이런 좀 사업 다각화라든지, 이제 뭐 기관이나 새 개인의 수급이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은, 좀 복잡성, 그러니까 뭐랄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참고하시고 중기적으로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제시해드리는 반은 3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차 분할 매수? 네네. 예. 우선은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매수 가능, 어제 매수하셨으면 가장 좋으신데 이제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제 매수를 못 하셨겠죠. 그래서 네. 우선은 오늘 매수 가능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오늘 네, 뭐 시가에 매수 가능하시겠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그냥 그 정도로만 뭐 수익을 잡으시면 좋으시겠고 네. 우선은 눌릴 가능성이 좀 저는 중기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네, 또 3분의 1을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더 빠진다. 3,350원까지 빠지게 되면은 그때 3차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으시고 최종 손절은 3,250원이 깨지게 된다면 종목 추세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더라도 네, 손절하신 다음에 다시 기회를 잡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번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또 월드컵 수혜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올라가면 4,000원 정도까지는 네,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조금 길게 정말 추세 살고 간다 하면은 몇 달 내에 5,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어제 하림은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하림하고 네. 항상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게 마니컨인데 마니컨은 네. 어제 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항상 하림 매매할 때 보는 종목이 마니커가 되겠습니다. 마니커 네. 같은 경우는 하림보다는 우선 실적이나 회사 규모 등에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시장 점유율, 뭐 동우와 함께 2, 3위를 다투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 네. 주가가 하림을 굉장히 많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차트도 보시면 거의 네.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안전성이나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없지만요. 또 조금 더 저가 주고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더 좋았죠. 마니커가. 네. 그래서 실전 매매할 때는 하림 7 그리고 마니커 3 정도 비율로 그렇게 같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니커도 하림만 투자하시기보다는 마니커도 같이 좀 비율 섞으셔서 같은 종목 매매하시듯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도 함께 모두 접근이 가능한 하림. 3차 분할 매수 얘기하셨고요. 목표가도 때문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길게 얘기를 들어본 것 같지만 월드컵 수혜주 중에서 음식료 쪽에 하림, 뭐 더불어서 마니커까지 얘기를 들어본 것이고 또 네. 게임 쪽도 주목하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종목이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 하림이나 뭐 네오이즈 게임즈 두 종목 다 2006년 월드컵 때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때도 월드컵 수혜주로 속해서 그때 이제 월드컵 수혜주로 속했던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네. 정말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이 하림과 네오이즈 게임즈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 모두 월드컵 테마를 그 월드컵 수혜를 떠나서도 정말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가 되겠고 이번에 월드컵 수혜주에 속하게 된 거는 이제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 피파 온라인을 제외하고도 뭐 국내나 해외 그리고 기존 게임과 신규 게임 모두 다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좋고요. 저평가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그 성장성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이 종목 지금 최근에 기관이 단기간으로 집중 매수해서 올려주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단기간으로 안 보셔도 작년 2009년 중순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팔긴 했지만 작년부터 그 매집해왔던 물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량이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중기적으로 보셔도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또 방송에서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매수가도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대응하시기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긴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네. 역시나 또 분할 매수를 언급드릴 텐데요. 네. 네, 분할 매수 가격은 이번에도 3차 분할 매수인가요? 네, 뭐 3차, 4차, 이 종목은 좀 4차까지도 준비를 해봤는데 예. 이런 분할 매수 습관 가지시는 게 이건 매매 팁이기도 한데요. 분할 매수 습관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우선 오늘도 역시 매수 가능하시고요. 네, 4분의 1 정도는 오늘 매수하시고 네. 그냥 올라가면 네,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 많이 살 수 있었는데 조금 샀다고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면 되시겠고 빠질 때 41,500원 그리고 45,000원, 39,800원 선에서 또 역시 분할 매수 가능하시고 그 이하로 39,800원을 깬다 그러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손절하시고요. 네. 34,400원을 깨지면 이 종목은 이제 중기적으로도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5,000원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면은 뭐 48,000원, 50,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손절 라인 꼭 지켜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드컵 테마주 저희가 네오버즈 게임즈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트레드 중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4일 금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아, 뉴욕 증시가 아주 어렵게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플러스로 다우의 경우 6포인트만 올라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장은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6포인트 떨어지는군요. 그래도 1660이라는 지수는 바뀌지 않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1.6포인트가량 올라서 498포인트. 네, 자, 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또 많이 오른 우리 증시는 약간의 찰시의 매물이 나오는 듯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78만 원 근처까지 갔었죠. 오늘 주당 천 원 정도 어제 종가 대비 더 오르고 있고 어제 3% 급등했던 포스코는 약간의 조정을 받습니다. 현대차는 연일 조정이네요. 13만 1500원까지, 13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내려왔습니다. 어제 역시 3% 이상이나 급등했던 한국전력, 전기가스 섹터를 이끌기도 했었는데 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숨을 고르는 분위기가 많네요. 어제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금융 섹터들, 네, 당연히 뭐 약간은 쉬어가야겠죠. 올라도 어제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6-7%대 올랐던 신한지주 KB금융 현재 약보합에 머물고 있고 8%대 급등했던 우리금융도 역시 약 부합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어제 같은 장에서 거의 2% 가까이 밀렸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매수세가 들어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부합권의 모습입니다. 10만 4천 원, 어제 종가와 변함이 없는 모습이고요. 모비스도 오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좀 조용한 모습. 중공업에 약간 매수세가 들어올 뿐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부합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9시 2분 막 지나면서요. 1662포인트로 플러스로 돌아서긴 하는군요. 하이닉스도 강보합, 뭐 SK텔레콤도 강보합, 지금 다 부합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뭐 하나 1% 이상 밀리는 종목이 좀 있나 봤더니요. SK에너지 약간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오히려 살짝 눌리고 있고 외환은행은 오히려 금융주 중에서도 낙폭이 조금 더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1.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KTNG가 오늘 다시금 상승세를 켜주고 있고 삼성물산도 약간의 조정, 기업은행도 역시 외환은행보다 약간 더 큰 폭의 낙폭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9시 2분, 제가 초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하락 반전하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얘기를 할 수 없겠고 보합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눈여겨보실 것은 삼성 SDI네요. 갤럭시 S의 힘이 무섭습니다. 삼성 SDI 오늘 또 올라서 17만 1500원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을 한번 보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오늘 상승으로 출발해서 조금 견주한 편인데요. 어제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모두 1% 이상 밀렸다가 서울반도체가 셀트리온 대비해서 더 빠르게 반등을 주고 있네요. SK브로드밴드도 역시 강보합의 출발. 어제 7%나 급등했던 메가스터디 오늘 많이 매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또 워낙 많이 눌리기도 했었죠. 약보합 정도로 소폭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17만 9천 원 기록하고 있네요. 소디프 신소재 다음 오늘은 약간 혼주의 모습 같은 방향이지 않고요. 포스코 ICT도 강보합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서가 1.8%, SK컴퓨터가 2.8%. 큰 폭의 상승 시연을 해주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어제 많이 또 괜찮게 한 2-3%대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좀 조용하고요. SFA는 어제 상승세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삼광밴드가 또 3% 급등. 오늘 SK컴즈하고 상승폭이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부트럭 터미널이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덕산 하이메탈과 차바현 디오스텍은 1.5% 이상 비슷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코미팜도 1% 이상 상승, 네페스도 1.5% 뛰고 있고요. 코스피도 다시금 1.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상승 쪽으로 조금 방향을 굳혀가는 듯도 싶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63, 출발은 1660에서 했는데요. 조금씩 더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498포인트로 오늘 500선 트라이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해보는 시간 같죠.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뭐 어렵게 반등에 성공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빠르게 돌아서고 외국인도 사주는군요. 예, 어제 외국인들이 간만에 매수세를 좀 돌아서면서 시장 수급 여건도 상당히 좀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121선 부근까지 빠른 상승을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다우지수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증시가 아직 바닥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고요. 기술적으로는 현재 121선이 경기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이 둔화된 국면이라면 현 시점에서는 일단 다소 보수적인 시장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변수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일 유로화가 이제 4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불안한 유로화의 흐름에서 다시 유럽 재정 위기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금일 미국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에선 전월 대비 약 50만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ADP 민간 고용이 다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기대치는 다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금일 장 초반에 국내 1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되었었는데 지난 4월 말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상당히 추가적으로 상승률이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유로화가 다시금 또 4년 내 최저치 찍으면서 뉴욕 주지 장중에 하락 반전하는데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했었었죠. 오늘 또 그래서 환율도 좀 뛰면서 출발을 하는 듯도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외국인들이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주긴 사줬고 어제 또 한 달 만에 최고치로 많이 사주긴 했었는데 그 사는 업종들을 봤을 때 IT 자동차 주도주 섹터가 아니다라는 데 약간의 의문점이 들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섹터 쪽으로 좀 일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네. 아무래도 어제 은행주가 급등했었던 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은행주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보였기 때문인데 네. 최근 역시 이제 섹터별 특징이 지난주 건설주에 이어서 금일 은행 전일 은행주의 강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섹터별 큰 흐름에서 주도주가 쉰다는 뜻은 이번 상승이 바로 추세적인 전환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또는 안도랠리 성격이 강하다라는 측면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 역시 지수가 많이 빠진 시점에서 가격 논리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1530 정도에서 지금 1660이니까 거의 한 130포인트 올라온 거잖아요. 이제는 저가 메리트 때문에 외국인이 산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 시장이 온 것 같은데 이제는 시장이 펀더멘털 쪽으로 관심을 좀 기울일 것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쎄요. 주도주가 좀 쉬는 분위기. 지수는 시원스럽게는 못 갈 것 같고 그래봤자 이제 안도렐리 정도인 것 같은데 좀 애매한 지수에서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은 장세에서 어떤 전략을 펴야 맞겠습니까? 예, 일단은 현재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 종목별 빠른 순환매 흐름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보유하신 포트폴리오 내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 그런 적절한 배분이 중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 시장 국내 증시가 21선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다소 빠른 반등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증시 흐름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추가적으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일단 현금 비중을 다소 늘리는 전략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비주도주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 현금을 일부 확보하신 다음에 주도주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한 섹터로 좀 더 편입하시는 그런 섹터 간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주도주 간의 어떤 비주도주가 지금 올라오는 거는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다. 오히려 좀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나중에 실적 좋은 그런 주도주 쪽에 빠르게 좀 쌌을 때 사는 전략, 미리 사두는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분위기 보러 갑니다. NH투자선물로 장소를 옮겨서요. 전소영 연구원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로화가 4년 내 최저치를 찍었다. 이런 소식이 뉴욕 외환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늘 환율 상황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4원 50전 상승한 1212원에 시작한 이후에 지금은 120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환율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어제는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2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심리가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뭐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고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 주식 매수 자금이랑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을 1200원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은 전일보다 19원 낮은 1197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막 19원 또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다시 1200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1200원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까요? 네,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의 수렴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네. 당분간 1200원을 중심으로 한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경기 펀더멘털로 좀 옮겨지는 분위기라는 것에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달러화의 가치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페인과 독일의 국채 스프레드는 유로존 출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재정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로화도 1.23까지 반등을 했지만요. 결국 5위 이평선을 못 넘고 1.21달러까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 주식 반등이라는 하나의 재료만으로 환율의 추세적 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반등에 맞추어서 전강후약의 패턴을 보이면서 이동평균선 수렴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채권시장도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만기별로 움직임은 좀 달랐지만 3년물의 경우에는 약세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네, 화요일날 어제 채권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를 앞두고 단기물의 약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기물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익률 곡선은 재차 플래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 선물은 만기가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저평이 일찍이 해소가 되면서 이에 대한 증권사의 차익 거래 관련 매물이 등장하면서 가격이 좀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는 6BP나 상승한 3.63%를 나타내면서 약세를 기록했고요. 국채 선물은 15틱 하락한 111.64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7틱 하락한 111.57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주말에 미국 고용도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도 나왔습니다. 뭐 한은은 2분기에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분명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인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아침에 발표됐던 GDP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채권 시장이 현재 지금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 생산이나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모멘텀 둔화를 시그널링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다음 주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ISM 서비스업 지수나 ADP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은 하회했지만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황에서 부각이 된다는 점도 시장 관심이 유럽 재정 위기에서 이제는 경기 펀더멘털이나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3년물이 3.6% 위로 올라오면서 금리 레벨 부담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요. 여전히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금통위를 앞두고 경기 펀더멘탈 개선이나 이런 재료들로 신중한 움직임 속에서 조정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NH 투자 선물에 있는 전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1664포인트 거의 5포인트 근처까지 됩니다. 뉴욕장에서 뭐 강보합 정도로 좀 조용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도 아주 소폭 1포인트 채 안 되는 약보합에 시작을 했다가요. 지금 플러스로 코스피의 경우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 아침 다시 사주면서 어제 2700억 이상의 매수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한 50억가량 많진 않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인 매수에 나서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지금 차익거래도 마이너스 비찰도 매도위 프로그램 쪽은 소폭 매물이 나오면서 베이시스는 다시금 지금 백어데이션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닥 사주고요. 선물도 함께 동반해서 어제와 더불어서 지금 연 3거래일째 선물을 사주는 분위기입니다.
있습니다. 9시 15분 좀 안 되는 시간인데요. 1,400계약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은요. 외국인과 완전히 반대 포지션을 옵션까지 포함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이 기회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차익실현 발을 좀 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외국인이 그러나 IT를 오늘도 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은행은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랐었던 금융 섹터들, 오늘 증권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그렇게 크게 강하게 상승세를 연속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철강금속 섹터의 경우에도 뭐 포스코가 또 0.6%, 현대제철도 뭐 부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뭐 크게 뛰는 업종은 없지만 약한 업종으로는 역시 어제 많이 올랐었던 금융 섹터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설 쪽도 뭐 오늘은 좀 조용한 그런 흐름인데요. 한전 KPS의 경우에는 1.7% 정도 뛰고 있고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모두 다 보합권이나 혹은 약보합 정도에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운수창고 쪽도 좀 보면요. 대한항공이 그래도 1% 정도 뛰고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운수장비 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공업도 1.6%, 대우조선해양이 4%. 오늘 오히려 조선주가 조금 괜찮은 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포조선도 1%.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조금은 아웃퍼폼한다라는 것이 조선주 쪽에서 느껴지고요. 만도도 오늘 주당 1,0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 차도 1% 가까이 오르는군요. K5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 이제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도 아주 장 초반을 제외하면 거의 플러스고 계속해서 어제 많이 올랐지만 또한 반등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KTB 투자증권으로 가서 박석현 책임연구원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오늘도 사주긴 하는데 지수도 어제 많이 올랐지만 또 오르네요. 예, 지수는 그 강보합 수준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주하고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항공주랑 그다음에 그 보험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저가 메리트는 좀 없어졌다고 보이는데요. 예, 이제 지수가 상당 부분 저점 대비 100포인트 이상 상승을 네.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저가 메리트는 많이 감소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수 수준 자체도 저항선을 지금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오늘 장중 고점이 그 121선 이동평균선에서 일단 저항을 받으면서 네. 지수가 약간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121선은 그 일목균형표 상의 어떤 구름대 하단하고 네. 일단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기술적 저항선에 좀 그 부딪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5월 25일 장중 시작된 반등이 어느 정도는 그 상승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뚫었던 20일이나 20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어제 뭐 뚫었다 하여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처럼도 들리네요.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향후 흐름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이죠. 그 네. 지지선 확보 여부가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200일 이동평균선은 그 일반적으로 경기선으로 일단 인식이 되고 있는데 경기선은 어느 정도 그 200일 이동평균선인 경기선을 좀 지켜주게 된다면 향후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우려감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일단 그 조정이 나타났을 경우에 지금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1650포인트 전후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단기적인 어떤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지금 낙폭 과대, 그러니까 소외가 많이 됐었던 건설, 금융, 뭐 증권, 또 포스코 위션, 철강금속 이쪽에 어제 또 상승폭이 좀
나와주면서 글쎄 이제는 뭐 이런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어떤 순환매가 도는 것이냐 그럼 주도주는 또 한동안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을 못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역시 금융주 쪽은 이틀 연속 상승은 못해주고 있었거든요. 앞서서 건설주가 반등했을 때도 연속적인 상승은 못 보여줬었는데 그러면 역시나 낙폭과대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짧게만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시장의 주도주는 5월달 같은 경우에 자동차주가 시장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네. 5월달 코스피가 한 6%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고점을 돌파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6월달 들어와서는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금융주나 건설주, 그다음에 철강주 같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주식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셨었는데요. 네. 전형적인 어떤 수익률 격차를 좁히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도주 자체가 어떤 그 바뀌거나 어떤 변화를 보이는 흐름은 아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어떤 그 낙폭 줄이기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네. 기술적인 흐름을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흐름 초점은 지금 그 저항선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168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지금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항선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기존 주도주였던 그 수출 관련주들이 시장을 계속 주도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을 때 주도주를 좀 담아야 될 것도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그 주도주와 지금까지 어떤 소외주 간에 말씀하셨듯이 갭매우기가 있다라면은 또 앞으로 조금 더 있을 예정이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 과대했던 소외주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흐름 자체는 그 1650에서 1680포인트 정도가 저항선으로 일단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항선 돌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도주의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순환매 과정 속에서의 움직임이 등락 과정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 것인가가 일단 포인트가 되고 있는 가운데 네. 박스권 흐름 하에서는 좀 수익률이 좀 부진했던 종목들의 수익률 격차 좁히기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오늘 일단 은행주들 뭐 어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약간의 오히려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이제 오늘 저희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말 지나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때고 이거 기다리면서 미국 증시가 오를 정도였으니까 이 지표의 영향력은 다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금융주 때문에 굉장히 좌불안석이셨다가 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혹시 정리가 가능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좀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쪽 재정위기 우려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도 어떤 심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금융주의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유럽 쪽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이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불안정성 요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다만 한국 우리나라 금융주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어떤 그 변화 요인이 없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그 심리적 부분으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회복 과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괜히 펀더멘탈 괜찮은데 손절만 했다가 나중에 또 그 체력 바탕으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또 끊으면 좀 아쉬운 그런 국면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출발 전략 세워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보니까요. 예, 1.8포인트 정도 빠져있네요. 1659포인트, 1660선 살짝 하회됐다가 지금 어쨌거나 1660 지키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사주고 오늘 기관이 여기에 힘을 보탭니다. 개인들은 반대편에서 차익 실현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하락 반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해서 상승폭 키웠다가 다시금 강보합 정도로 붙어서 내려왔네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다가는 일단 큰 폭의 어떤 변동성 없이 좀 조용하게 끝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로는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업종으로는 조선과 또한 기계 쪽의 상승 탄력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잠시 후 마켓앤센정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